안녕하십니까. 810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. 동백꽃 필 무렵, 동백꽃 필 무렵의 촬영기 구룡포에 다녀왔습니다.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는 KBS ETV에서 2019년 9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40부작으로 시청률은 무려 23.8%까지 달성한 인기 드라마였지요. 여기가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촬영기입니다.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. 포항 바닷가가 보이진 않네요. 여기는 포항시에서 이제 아무나 관광객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개방을 해놨다고 합니다. 지금은 사람이 살지는 않고요. 태풍이 저렇게 무너졌다고 합니다. 동백의 집에서 저기를 보면은 구룡포 항구가 보입니다. 공효진이 엄청스럽게 연기를 잘 해줬고요. 너무 예쁘게 살아가는 모습 잔상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. 고도심부터 강하늘, 자기 색깔이 분명한 공효지, 이 드라마 시청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들 출연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밑바닥에서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힘든 삶을 버티며 이겨내는지, 그리고 그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. 고통조차 느낄 수 없을 만치 바쁘고 힘겹고 벅차게 살아가며 그 속에서도 잡초처럼 행복을 느끼며 사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추억의 드라마였죠. 인간이 자존심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것도 주변에 많겠구나 느끼게 해주죠. 세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드라마였죠.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가족, 가족의 사랑이라 하는 것. 서로 인정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끊임없이 말하는 생활 속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. 동백꽃 필 무렵의 촬영지는 구룡포 근대 역사 문화 거리, 구룡포 일본인 가옥 거리에 있습니다. 오늘은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 구룡포에 다녀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동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